안녕하세요. 나인캠핑카 노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르노 마스터 밴 차량을 4인승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측면 확장한 차량이에요.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닝은 3.4m 어닝 설치했고요. 아래 보시면 제가 이번에 데칼을 넣어봤어요. 저 데칼 느낌이 이 창문 옆에 이 부분은 우리가 붓에다가 잉크 같은 거, 물감 같은 거 묻힌 다음에 종이에다 탁 했을 때 팍 터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봤고, 여기도 붓에다가 잉크, 물감을 묻힌 다음에 붓으로 칙 이렇게 긋는 느낌. 그렇게 조금 거친 느낌을 표현해 봤는데, 이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박람회장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칼은 이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충전, 충전은 이쪽에 있고요. 물주 입구는 반대쪽에 있어요. 물주 입구는 반대쪽에 있고 여기는 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차는 변기가 고정식 변기라서 서비스 도어는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 카트리지 분리하시면 돼요. 측면 확장을 저희가 안 넣었을 때도 침상 쪽, 2열 의자 쪽 이렇게 카라반 창문 두 개를 넣었었는데 지금 측면 확장을 하고 그 여기에 카라반 창문까지 넣었어요. 데칼은 동일하게 넣었는데 여기는 이 줄 라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 폭 같은 경우는 한 13cm 정도 넓어졌어요. 그래서 외부가 넓어지니까 이 공간만큼 안에가 더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에 저희가 우선 벽면 마감 색깔을 바꿔봤어요. 옛날에는 이 안쪽에도 색깔이 같이 변경이 됐는데 원래 벨루가 원단 좀 진한 브라운 계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계열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안쪽도 바깥쪽도 화이트로 해보니까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머니 동일하게 장착했고 저희가 원래 카라반 창문 뒤에 여기 하나만 다는데 지금 이쪽에도 카라반 창문이 하나 더 달려있는데 얘는 모양이 이게 미러에서 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사다리를 다신대요. 그래서 사다리를 설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열면은 사다리 있어서 창문을 못 열잖아요. 이거 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못 여니까 옆으로 열리는 창문을 해서 사다리 달을 수 있게 이 반대쪽 창문은 이렇게 카라반 창문을 설치했어요. 가드 안쪽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고정식 침상이라서 트렁크가 넓어요. 그리고 기존처럼 동일하게 양쪽에 작은 수납탑까지 만들어놨고 이 안에 내부가 보이는 이 그릴 작업은 안에 전기장치 된 것들 열 빠질 수 있게 환기될 수 있게 저희가 그릴 작업 해놓은 거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 안쪽 여기 위에 보면은 어닝 폴대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폴대는 여기서 빼서 어닝 펴면 되고요. 지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침상이 높아요. 침상이 높기 때문에 트렁크 가드도 넓어요. 침대가 낮으면 트렁크 가드도 좁아요. 그래서 저는 침상이 높아도 이게 트렁크 가드가 넓은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 명이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조만간 여기서 밥 먹는 모습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지금 야외인데 이렇게 누워있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누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드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실내 보여드릴게요. 기존 차량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방충망 기능도 똑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서스로 마감해드리는 거는 방충망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홈을 그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할 때는 여기 껴놓으면 확실히 이물질이 덜 들어가요. 그리고 방충망 이렇게 펴고 여기를 이렇게 맞춰 닫으면 방충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조수석 바로 뒤쪽 같은 경우도 저 위에가 방충망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 차는 차량 자체에 문이 닫히는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라인까지만 저희가 방충망이 안 닿게 이렇게 막은 거고 이 공간은 수납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신발장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외부 샤워기는 방충망을 닫아도 쓸 수 있게 여기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발도 씻으실 수 있고요. 안쪽 보면은 여기 수납 선반같이 해놔가지고 여기다가 뭐 양념통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열쇠나 이런 것들도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걸터 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테이블이 회전 테이블 말고 이제 확장형 테이블로 변경했잖아요. 한번 확장형 테이블로 앉아볼게요. 테이블 확장하고 이렇게 앉으면 의자에 앉아서 다섯 명까지도 앉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앉고 여기 앉고 돌려서 앉고 그러면 식사 간단하게 다 하실 수 있어요. 2열 의자 저희가 회전 테이블 말고 확장형으로 변경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확장할 수 있는데 여기 쫄대 라인이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의자가 아이들이 만약에 앉았다 그러면 아이들 뭐 먹거나 그럴 때 좀 의자 당겨주잖아요. 그럴 때는 테이블을 이렇게 당기면 아이들이 좀 더 앉아서 간식 같은 거 먹거나 이동할 때 뭐 애들 핸드폰하고 뭐 그럴 때도 좀 더 편할 수 있고 이렇게 접으면 굳이 테이블을 바꾸지 않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당겨놨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게도 쓸 수가 있고 어른 같은 경우도 뭐 남자 여자가 앉을 수도 있고 뭐 다 틀리잖아요.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이랑 엄마가 앉을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이렇게 놔도 엄마도 이렇게 하고 일어나면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된 것보다 이렇게 되면 걸려요. 못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접으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가 기존이랑 레이아웃은 동일해요. 전자레인지 있는 위치도 똑같고 수납장 같은 경우는 수납장이 옛날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옛날엔 조금 슬림하게 저희가 뺐는데 이제는 수납장도 조금 넓게 뺐고 여기 상부장 뚜껑도 라인을 줘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납장이 커지니까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납 많이 하실 수 있고 머리 위에는 맥스팬 들어가 있고 카오디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스카이라이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놨고요. 스카이라이프가 들어가면 여기를 이렇게 홈 따서 작업을 해드려요. 근데 이 차 요즘에는 스마트 TV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 안에도 TV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도 스카이라이프 없이 볼 수 있는 스마트 TV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여기에 TV가 있어서 2열 의자에서 앉았을 때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동할 때 연결해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도 보이거든요. 편하게. 지금 저희가 측면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넓어졌어요. 외부에서는 13cm인데 내부에서는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20c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게 220V, 12V 콘센트 작업해놨고 카라반 창문도 있어서 이렇게 멈췄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목에 많을 땐 방충망 쳐놓으면 목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무엇보다 다른 점은 조명이에요. 여기가 여기 확장된 것만큼 조명을 달았는데 기존 조명이랑 좀 다르죠. 색깔이 약간 좀 노란빛 나잖아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 백화점 명품샵 이런 데 가면은 쇼케이스 되는 거 진열장 같은 거에 포인트 조명처럼 이렇게 주는 그런 조명이에요. 그 색깔이 조금 더 부드럽고 은은해요. 그래서 사실 껌껌한 밤에 영상 찍어드리면 좋긴 한데 지금 날씨가 오늘 그렇게 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낮에도 이렇게 살짝 이것만 켜놔도 괜찮을 것 같고 밤에도 뭐 맥주나 와인 같은 거 드실 때 다 키면 너무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켜놓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명 그 밝기가 3000K 전구등 같은 느낌 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말고도 여긴 조명이 좀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어요. 위에 보면은 저희가 이런 군데군데 LED바 조명 다 쓰거든요. 이 조명 같은 경우도 3000K 똑같은
전구 색깔 나는 노란 불빛 나는 그런 조명이고, 여기 노란 거 밝은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4000K. 지금 이 전등이랑 외부 LED바, 이렇게 하얀색, 웜화이트, 이 조명을 사용해요. 그래서 밝기를 조절할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2단계 상태예요. 2단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3단계, 4단계. 끄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밝기가 달라요. 밝기가 다르면 느낌도 틀려요. 그래서 밝기 조정해서 안에 실내를 꾸미면서 생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핀 조명 같은 경우는 제일 밝아요. 독서등이라고도 하는데 6500K 정도 돼요. 그래서 책 읽거나 하실 때 껌껌한 상태에서 다들 잘 때 나 혼자 뭐 책을 본다든가 그럴 때 쓰시기 괜찮은 조명이에요. 주방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80리터 냉장고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수전 작업을 해놨어요. 수전은 도메틱 일체형 수전해서 찬물, 따뜻한 물 다 나와요. 지금 물이 없어서 한번 물 있나 켜볼까요? 물이 없네. 물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접이식 선반에 하이라이트 설치했어요. 그래서 접었을 때 접어서 보관 가능하고요. 옆 밑에 콘센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220V 뽑아서 사용해도 되고, 여기 이거 굳이 이거 아니어도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냉장고랑 수저 그 사이 틈에 저희가 이렇게 벤트 작업을 해놔서 냉장고 열기도 충분히 다 빠질 수 있게 작업해놨어요. 위쪽에는 저희가 전기장치 다 여기 보여요. 바닷난방, 히터, 콘센트도 있고, 지금 솔라 있는 거, 온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그 위에는 컨트롤 패널도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고정형 화장실이에요. 문은 템플도어를 적용했고요. 변기도 고정 변기인데, 변기는 원하시면 고정하셔도 되고 원하지 않으시면 기본 이동식 변기 저희가 넣어드려요. 지금 화장실도 확장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깎여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측면을 뚫었잖아요. 옆에를 일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요 공간이 확장된 공간이고 나머지 공간은 원래 차체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차체를 저희가 거울로 이렇게 마감했더니 조금 더 예쁘고 넓어 보이고, 지금 그 차가 거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옷 입은 거, 머리 모양 이런 거 볼 때도 위에 아래, 남자분들 키도 크시잖아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전도 아무래도 세면대를 넣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전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물 여기서 손도 닦을 수 있고 샤워기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샤워기는 아직 걸진 않았어요. 차주님께서 원하는 위치에 저희가 달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스. 이 서스는 우리가 수전이 여기가 수도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를 볼 때 AS를 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열어서 할 수 있게 여기는 만들어 놓고 마감해 놓은 거고요. 지금 발 밑에 있는 이 판을 저희가 몰드 작업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맞게, 저희가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시중에서 판매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몰드를 직접 떠서 만들었어요. 그 변기 고정식 변기 넣었는데, 이 변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씻을 때 불편하면 돌리고 그냥 이렇게 씻어도 돼요. 그리고 볼래 볼 때는 이게 돌리고 돌리면 되고요. 이 차의 위에 보면은 환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강약 조정할 수 있고요. 불도 이렇게 끄면은 중간에 되게 밝았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런 백화점 화장실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여기 조명 있고 여기서 사진 찍어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그냥 잘 안 쓸 때 문 열어놓을 때는 이렇게 조명 켜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밤에 껌껌할 때 씻거나 샤워할 때 좀 불빛 환한 걸 봐야 될 때는 여기 불 켜면은 이렇게 환하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장실 문을 닫아봤어요. 그리고 조명은 요 포인트 조명만 켜놓은 상태예요. 실제로 보면 내부가 하나도 껌껌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껌껌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다 보일 만큼 나오죠. 그래서 이거 지금 위에 천정에 불
안 켜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도 어깨가 이렇게 충분히 앉아서 씻고 볼일 보고 할 수 있고 요 조명만 켜놔도 그렇게 껌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아이들 껌껌하면 화장실 가기 무서워한다고 하면 요 정도 불 켜고 취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이 쓰면 이렇게 실제로는 더 잘 보여요. 이거 잘 보이죠? 더 잘 보이죠? 그래서 껌껌하고 어둡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 침상이에요. 침상에는 위에 천정형 에어컨 달았어요. 우리가 팝업이 있으면은 천정형을 못 달고 이동식만 달 수 있는데 이 차는 팝업을 안 했지만 천정형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독서등, 핀 조명, 밝기 이렇게 나오고요. 양쪽에 두 개 달아놨고 상부장이 슬림했는데 조금 넓게 변경됐죠. 여기 상부장보다 여기 상부장이 더 길어요. 맞죠? 맞아, 길어요. 그리고 보면은 수납 이렇게 보면은 여기 수납장 저희가 문은 짝은 따로따로 했지만 여기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긴 짐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벽면도 벨루가 원단 아니라 저희가 화이트 계열의 가죽 원단 사용했고 반대쪽도 카라반 창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 확장됐기 때문에 콘센트 위치도 확장된 쪽으로 뺐어요. 그래서 12V, 220V 둘 다 있는 대신에 좀 더 넓어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원래 185cm에서 13cm 정도 넓어졌기 때문에 거의 200 정도 돼요. 그러면 발 놓고 누우면 이렇게 그래서 두 명은 충분히 취침할 수가 있고 키가 큰 분들도 여기가 넓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취침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의 사양은 위에 솔라는 300 들어가 있고요. 총수는 150, 오수는 80. 기존과 동일하게 작업이 되었고 인산철은 540짜리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인산철 같은 경우는 540 하나 넣어도 되고 400 하나 넣어도 되고 402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인버터는 3kW 들어가 있고 주행중 충전기랑 주행중 충전이랑 한전 충전은 60A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상태에서 팝업 올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팝업 가능해요. 기존에 있던 것처럼 확장 안 하고도 팝업 가능하고요. 이렇게 확장한 상태에서도 팝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차량은 확장형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 작업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또 다시 추가로 올려드리기도 할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다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